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학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남북 간 차이, 그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 관리에 정말 목숨을 걸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그에 비해서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라고 책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엔 사교육도 없고. 그럼 북한은 졸업하면 진로를 나라에서 배치해준다고 하는데, 남북 간의 이 진로의 고민 차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남쪽은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죠. 대부분 가죠. 대부분 가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다 가는데. 빚을 내서라도. 예. 그 왜 그러냐면 안 나오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들 가려고 그러는 거고, 또 갈 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것은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뭐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훗날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부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유럽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사교육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현저히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고졸인데 기술자가 돈을 더 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친다 이런 의식이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유럽이나 북이랑 좀 비슷해요. 북한도 거의 그 소득 격차가 적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가 거의 적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없죠. 예를 들면 북쪽은 어떤 직업이 제일 소득이 높을 것 같아요? 광부 아닙니까? 광부? 농민. 힘든 일을 하는. 좀 어려운. 그치. 예전에 들었을 때 광부였던 것 같아요. 어민, 어부, 광부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세요. 제일 세고.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직업하고. 자, 그럼 그런 이제 특수 직업을 빼고 나머지 직업들 중에서는 어떤 직업이 월급이 좀 많을까요? 우리처럼 의사?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다 라고 하면 얼마 받을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북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1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의사 처음 되면 10급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부에 국가시험을 봐서 공부해서 올라가야 돼요. 급수가. 그리고 또 재단사도 10급에서부터 1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급에 따라 월급이 가 나와요. 아, 모든 직업이. 네. 네. 그러면 시작은 다 같네요. 네. 의사가 10급 의사 시급보다는 재단사 2급이 월급이 높겠죠. 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알고 싶으면 직업을 물어보면 안 되고 북에서는 몇 급이냐 국가 자격이 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봐서 네. 그 하는 거죠? 네. 승급을 하는 거예요. 경력 차이인 네. 거네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나는 의사가 못 됐어 뭐 이번에 이제 뭐 재단사가 됐어 인생 종쳤어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뭐 의사나 비슷해요. 월급이 급수만 올리면 월급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적기 때문에 대학에 많이 진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북유럽이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런 점에서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남쪽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부모들의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부머리가 안 되는 애들까지 공부시켜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죠. 공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됐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 소위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네. 비율로 봤을 때. 뭐 압도적 다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근데 다 공부를 시키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좋아하는 공부도 아니거든요. 네. 좋아하는 영역의 공부를 시켜주면은 그나마 해볼만 한데. 그것도 할까 말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 머리 없는 애들을 미친 듯이 사교육을 시켜서 출세시켜놓으면 한동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네, 국가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국가의 도움도. 자, 그런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6년을 그냥 계속 가르치거든요. 같은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 아이들. 담임이 안 바뀌어요. 1학년 때 들어온 애들을 딱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부모 같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사죠. 네. 마삭한 거예요. 선생님이. 완전히 마삭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체능 선생들이 반을 다니면서 노래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 가르치면 잘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걔를 딱 잡아요. 야, 너 노래 재능 있어. 동아리에 와. 노래 동아리에 이제 데려갑니다. 연습을 시키고. 너는 체육에 재능 있어. 체육 동아리에 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예체능 쪽을 뽑아가요. 또 다른 쪽에 재능 있는 애들도 뽑아가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니까. 선천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이미 뭐 예술 쪽, 체육 쪽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북유럽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많거든요. 뭐 핀란드 교육을 그렇다고 칭찬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접하게 해서 재능 있는 쪽으로 애들을 데려간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이제 걔들 기술학교가 그래요. 북유럽 애들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통 적성, 진로 이걸 어려서 파악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은 진로 고민 그러면 돈 되는 거 뭐지? 뭘 하면 돈 벌 수 있지? 또는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게 기준 아닙니까? 네. 기준을 돈에다 잡는 이유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왜 뭐 돈 더 벌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서열을.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북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다 비슷비슷하게 주니까. 그래서 적성과 재능을 따지고 어려서.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국가 기여도를 따져요. 국가 기여도? 국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냐. 국가에서 어떻게, 얼마나 바라는 직업이냐. 네네. 왜 그러냐. 국가에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사회적 인정이 따라오거든요. 존중이 따라오고. 칭찬받는 거예요. 남한에서 돈이 많으면 인정받는 인정받듯이 것처럼. 인정받듯이 북은 그런 걸 해야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촌이 지금 문제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가야 된다. 그럼 북쪽 젊은이들이 막 농촌 탄원을 해요. 맞아요. 탄원하고 막 꽃다발 막 가겠다고. 그러면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와 훌륭한 청년들이야. 신문에도 실리고 막. 인정받고 존중받잖아.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면 한동훈처럼 농촌에 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쪽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똑똑한 애들은 다 그걸로 가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 거죠. 핵과학이 핵에 대한 핵물리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글루터 막 가요. 그럼 칭찬받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 칭찬, 또 존중 이걸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에서나. 근데 그게 뭘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쪽은 돈인 거고 북쪽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얼마나 이제 기여하느냐 이거에서 좌우되니까 젊은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예 다르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이 추고 싶어지거나 네. 이럴 순 없나? 그러니까 뭔가 저 그런 게 궁금해서 네, 물어봤는데 된대요. 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예능 동아리, 네. 그 무용 동아리에 가고 싶어. 근데 재능은 학교에서 노래 쪽이라 그래서 노래 동아리 가라 그러는데 길을 쓰고 가겠다는 보내준대요. 아하. 본인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하다가 실력이 안 느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옛날 그거랑 똑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잖아. 네. 농구 황제. 네. 귀여이 야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갔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메이저리그 가서 선수 맨날 삼진 아웃 당해가지고 거기 자기가 잘하는데 그렇지. 마이클 조던이 결국 돌아왔어요. 그 일타를 그 기회를 줘야 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치, 난 분명히 도전하게 해준 거. 그치? 내가 맞아. 노래를 좋아하는 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내가 못하는구나 깨달았고 네.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도 마련을 해줘야. 그렇죠. 이게 도전도 해보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로는 자기 재능에 맞는 쪽을 선택하지만 간혹 그렇게
아닌 쪽을 가고 싶어 할 경우에는 보내준다고 해요. 사실 또 열심히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마이클 조던 꼴이 날 수도 있고. 있고요. 네. 그러네요. 어쨌든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요. 약간 슬픈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어. 근데 아야,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는 그만큼 돈이, 대줄 돈이 없다.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풀이푹 죽고. 그래서 아까 북한에서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재능을 발견하면 선생님인지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다 CA가 있잖아요. 그 클럽 활동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그냥 전 체육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노르딕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노르딕 아세요? 몰라요. 스키 마라톤 오케이. 하는 거.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스키로 하는 마라톤이거든요. 그걸로 한 몇십 킬로 달린 그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그 노르딕이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넌 노르딕을 잘할 것 같아. 난 제가 볼 때 그 선생님 꽝이에요. 제가 끈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탁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문제는 언제 그만두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돈이 많이 든다고 하거나 이러면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재능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다. 아이고, 바이올린을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걱정이 수심 깊어지시죠. 네.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어. 미술에 재능이 있다. 근데 북쪽은 바이올린을 괜히 안 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다 줘요. 그리고 뭐 직장에, 다 구비되어 있다. 직장에도 다 있어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술 동아리에 들어가면 다 자기 바이올린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산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못하네 이런 건 없죠. 어떻게 보면 체제적으로 당연한 이런 사회적 체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연결지어 보면 우리가 흔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배치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 졸업할 때 그래서 보통 이미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예술적이니 뭐니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업을 써내라 그래요. 세 개를. 희망 직장 세 개를 써내라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럼 세 개를 써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 개를.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의과대학도 나온 적이 없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병원 의사 세 개를 썼어. 그럼 국가에서 그건 아무리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쪽도 안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되죠. 남쪽에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북쪽의 학생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걸 쓰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만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능에 재능이 있다. 그림 그리는 쪽에서 이미 활동을 많이 했다. 동아리 활동을. 그러면 창작사 이런 데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쓰겠죠. 세 군데를 그걸 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창작사 중에 하나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직업별 이런 편차,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의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수라든지 아니면 기여도라든지 그 직업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그럼 뭐 힘든 직업은 누가 써? 뭐 다들 좋은 직업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우선 그런 게 없는 거겠네요.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예를 들면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이런데 거기도 다 고령화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래서 이제 젊은,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계속 그래도 이 땅, 자기 고향을 지키자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운동 같은 거를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노가다는 없어요. 그래서. 아, 일용직. 일용직이 없어요. 일용직이 그 직업이. 그래서 북쪽이 집을 지을 때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빨리 많이 필요한 그 건설 노동자들이 없구나. 없어요. 아니 그냥 일상적인 건설 노동자가 없어요. 직업이? 그 직업군이 없어요. 건설 노동자 직업군이 없구나. 네, 그런 신기하네. 직업이 없어요. 거기에 써내는 사람도 없고 국가에서 배치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없어요. 왜냐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때 대체로 군인이 투입되는 거고요. 군인들이. 그다음에 모집해요. 예를 들어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운동. 그러면 평양시에 호소를 하죠. 정부에서.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청년들 탄원해라.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막 자원서를 내요. 나 가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돌격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건설하는 거죠. 건설 노동자 다 그렇게 충원하지 따로 직업이 있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집 지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 다시 탄원하고 막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력직이. 베테랑이니까. 신기하네요.